그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또 검찰총장께서 신속수사 지시하셨는데요. 좀 어떻게 수사 지휘하실 생각이신지.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. 그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검사로서 이곳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제가 초임 검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인사 전에 혹시 검찰총장님이랑 어떤 의견을 주고받으셨는지요? 그 공직자로서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.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. 네, 또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수사 지휘하셨는데 중앙지검으로 좀 갖고 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? 그런 관측 기사가 난 것은 제가 보았는데요.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맞더라도 여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곧 차장 부장검사 인사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김 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. 네. 네, 끝으로 지검장 취임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우선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 그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현재 뭐 돈봉투나 그런 야권 대상 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좀 진행 중인데 이것도 빨리 처분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? 그 어떤 사건이든지 그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